충북 오창에 구축될 다목적 방사능 가속기가 생산할 실험 데이터는 연간 1.8페타바이트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데요. 책으로 치면 무려 47억 권에 해당하는 데이터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에서 양질의 정보를 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충청북도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안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대 슈퍼 현미경으로 불리는 충북 오창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가 오는 2028년 가동을 목표로 구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곳 충북 오창읍 후길이 54만 제곱미터 부지에는 방사광 가속기와 빔라인이 들어서 바이오,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가능해집니다.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는 방사광이라는 강력한 빛을 이용해서 물질의 구조라든지 내부에서의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갖다가 보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는 실험 장치이고요. 실험을 통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발생하는데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저장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양질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사광 가속기 DNA 센터, 즉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센터 구축을 위한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핵심은 IT 인프라를 활용해 데이터를 공동 활용하고 빔라인별 생산된 정보를 중앙 저장센터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 원격으로 실험에 참여할 수 있는 사용자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연구자들이 선진국 연구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 관건은 정부의 방사광 가속기 본 사업에 DNA 센터 구축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정부는 가속기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먼저 집중한다는 입장이지만 도는 DNA 센터 구축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속기 시설 설치할 때 설계할 때 같이 이제 설계가 돼야지 그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가 되기 때문에요. 도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과기부에 DNA 센터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내년에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